다음에 지금 루터 같은 경우에 집진 장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자를 만든 다음에 청소기 호스를 필요에 따라서 꼽았다 뺐다 해서 쓸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 청소기를 쓰는 거하고 집진기를 쓰는 거하고 청소기는 저유량 그다음에 고진공을 만들어내는 게 청소기고요. 집진기는 유량은 많되 진공 상태는 적게 만드는 거.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먼지를 빨아 없애야 될 경우에는 집진기를 쓰고요. 적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먼지를 없애야 되겠다 싶을 때는 청소기를 쓰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청소기를 쓰고요. 저 같은 경우 테이블 사w 같은 경우에는 집진기를 씁니다. 잠깐 집진기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테이블 사w 부분에 있는 집진기입니다. 호스 굵기가 완전 틀리죠? 이 호스 굵기가 이렇게 커가지고 전체적인 먼지를 없애는 역할을 해주는 게 집진기입니다.